국내와 해외 이슈 기사톡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실 건가요? 혹시 바벤하이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보지는 네,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바벤하이머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내용, 바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였고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penheimer delivers year's biggest opening, 최고의 오프닝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바비 앤 오펜하이머, 이 팬들이 바벤하이머 신드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박스 오피스에서 가장 강력한 오프닝 주말을 보냈고요. 부진했던 여름 시즌 이후에 극장가를 활기차게 만들어줬다라는 평가입니다. 킷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를 겪어왔던 미국의 극장가가 바벤하이머 열풍으로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 두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3일간 북미 영화관 전체 매출액이 3억 달러, 약 3,85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역대 4위에 달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조,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여름 영화가 개봉이 됐지만 티켓 판매량은 그해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분위기의 바비와 핵시대의 개막을 다룬 놀란 감독의 영화가 오프닝 경쟁을 펼치면서 밈에 기반한 입소문은 팬들의 관심을 기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줬습니다. 미국의 영화산업무역그룹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말에 북미에서 같은 날이두 영화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한 팬이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외신들은 바벤하이머가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데다가 제작 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열풍이 계속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의 티켓 매출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 증가했는데 그 수치가 여전히 팬데믹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19%나 더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입니다. 기자님, 일단 여름은 블록버스터라는 이 공식을 깼고요. 바벤하이머가 흥행하자 영화 관계자들도 놀랍다라는 반응입니다. 일단 이 영화 보셨을까요? 지금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바비도 개봉한 지가 며칠이 안 됐고요. 오펜하이머는 실제로 한국에는 개봉조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미국에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바비와 오펜하이머 두 개의 영화가 동시 흥행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바비는 마텔을 대표하는 인형이죠. 바비 인형이라 불리는 이 바비의 실사판 영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입니다. 핵무기의 개발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영화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고요.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영화가 동시 개봉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비는 북미에서 1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요. 오펜하이머는 8,0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북미 외 지역에서도 크게 흥행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9,370만 달러, 바비 같은 경우는 1억 8,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면서 글로벌 대흥행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영화의 실적 굉장히 뛰어나고 있는데요. 바비의 이번 오프닝 실적은 어벤져스의 시리즈 두 편과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둔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마블의 대표작과 바로 스타워즈, 글로벌 팬들과 미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를 제외하고 바비라는 영화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바비라는 영화가 왜 이렇게 흥행을 했느냐를 놓고 시장의 평가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게도 그 배경에 MZ 세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이러한 두 영화의 흥행을 할수 있는 큰 원동력을 제공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두 영화를 합친 바벤하이머라는 유행어가 밈처럼 만들어져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두 편을 같이 본 사람들의 후기가 인증샷처럼 올라오고 있고요. 마치 틱톡의 챌린지처럼 이두 개의 영화를 같이 본다라는 인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밈 문화의 특징은요, 특별한 이유, 논리적인 해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고 이 유행 위에 올라만 탄다면
그 성공이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요. 밈 투자 역시 그런 식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계속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밈 투자라는 것이 그 기업의 실적이나 성과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주도를 했고요. 그것을 따라하기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두 영화는 실질적으로 서로 인기가 예상됐던 만큼 어찌 보면 개봉 시기를 거꾸로 서로 엇갈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는 이러한 밈 문화를 미리부터 감지를 하고요. 오히려 동시 개봉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이런 역선택이 더욱더 많은 흥행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비는 개봉을 했지만 오펜하이머는 8월 15일 그때쯤에 개봉을 하는데요. 이러한 바벤하이머 효과를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 조금 어찌 보면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블랙박스 영화가 아닌 영화들이 미국 영화가를 강타하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영화 관람 트렌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제작비를 쏟아부어서요. 글로벌 흥행을 만들었던 블랙버스터의 공식을 깨뜨리고 정말 잘 만든 영화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효과가 완벽하다면 또 이러한 새로운 흥행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북미 영화관의 회복세가 코로나 이전까지 완전히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사태가 할리우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 대한 예측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영역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계의 흥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돈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극장가에서 계속해서 돈이 쓰일 수 있게 미국 경제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치킨 시킬 때 양념 먹을지 후라이드 먹을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반 치킨의 느낌을 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또한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예요. 간단한 테일러 노믹스 이야기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시에 오면 스위프트들이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연장을 보러 가고 있는 모습인데 스위프트의 미국 20개 도시 에러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팬들은 호텔을 가득 채우고 레스토랑과 바를 붐볐습니다. 도시들은 이 투어가 관광객이랑 지갑을 되찾아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오히려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3월을 보면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거의 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그 정도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수익이 가장 높은 달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 효과가 한 공연으로 인해서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영화라면 이번엔 공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한 가수가 일으키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미국 현지에서 분석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엔데믹이 이미 시작됐고요. 문화와 경제의 연관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밤사이에 BTS 정국이 내놓은 앨범이 큰 흥행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랐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왔는데요. 문화의 힘이 계속해서 크게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에라스 투어라는 투어를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요, 전 세계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공연 하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투어가 지금 20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일까지 총 5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경제 이코노미를 붙여서 스위프트토믹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프트노믹스입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자,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했을 때 당시에는 라스베이거스의 공연 주변에 관광객이 무려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기 동향 보고서죠. 페드가 내놓는 베이지북에서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공연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면서 이런 패드의 자료에도 실렸다랄 정도로 이 이번 공연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니애폴리스나 시카고 등 여러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지자 호텔 점유율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경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또 신시내티에서는요, 이번 콘서트가 일으키는 지역의 경제 효과가 4,800만 달러로 추산된다라면서 구체적인 경제 효과까지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 재미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콘서트 자체가 끝이 아니고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지역으로 오면서 호텔을 쓰거나 식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을 예매하지 못한 팬들도 이 지역으로 와서요. 주변에서 콘서트장 밖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같이 즐기는 분위기까지 만들다 보니까 경제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엔데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동안 갇혀 있었던 많은 팬들과 공연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엔데믹이 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수의 전국 투어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이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투어의 수익 약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투어 공연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공연은요, 엘튼 존의 콘서트로 2018년 당시에 8억 8,700억 달러, 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영화와 공연까지 미국에서 경제 전반에 문화 효과가 이뤄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오프라인에서의 이러한 경제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커지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네, 문화 EM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이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공장 늘리는 삼성 SDI의 이야기입니다. 킥박스 바로 넘어갈게요. 삼성 SDI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입니다. 스텔란티스와 북미 지역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고, 급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인데요. 투자 금액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뭐 업계에서 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네, 맞습니다. 상황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SDI에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는요, 삼성 SDI입니다. 자, 지프로 대표되는 스타렌티스와의 합작 투자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투자가 아니고요, 추가 투자입니다. 그것이 근데 1차 투자가 결정돼서 공장이 가동되기도 전에 2차적으로 두 번째 공장 확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와 스타렌티스는 24일날 미국에서 배터리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스타렌티스의 북미 시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자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의 공급 물량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 SDI는 출시 예정인 스텔란티스의 순수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계속 공급할 예정인 만큼 두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었죠. 이를 놓고 국내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사업을 잘 펼쳐나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어질 공장은요, 아마 1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33기가와트시 정도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공장과 합치면은 약 67기가와트시 정도가 되는데, 추가로 지어지는 공장이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44만 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 그 생산량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만 대, 80만 대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293기가와트시고요. 뿐만 아니라 SK온입니다. SK온은 185기가와트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소식을 바탕으로 확장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배터리 3사 국내외로 잇따라서 생산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TSMC,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애리조나 첫 칩 공장 착공 연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반도체 제조업체 올해 매출 감소 예상하지만 AI 관련된 사업 호황 전망이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반도체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애플 관련된 칩에도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공장들은 더욱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반면에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들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조금 더 딜레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도 이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번 두 국가의 정책들 그리고 공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칠 여파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증설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요가 공급보다도 훨씬 큰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이 TSMC에서도 북미 시장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공장의 신설이 지연될 경우 어떤 이슈가 생길 것인가를 놓고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2024년이면 TSMC의 공장이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요, 1년 정도 미뤄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기술의 특성상 굉장히 고도의 최첨단된 기술들이 집약이 해야 되는데 이 전문 인력들이 북미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 TSMC의 현재 판단이라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기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만큼 이러한 기술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TSMC와 같은 사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1년 정도 연기돼서 TSMC의 반도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TSMC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애플의 위기도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서 TSMC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2024년부터는 북미, 즉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이용해서 애플의 신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았었고요. 진짜로 북미에서 만드는,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이 나온다라는 선언을 해왔었는데 이 계획이 1년여 정도는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애플에겐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TSMC의 공장을 착공했을 때 당시에요. 팀 쿡 애플의 CEO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이 상황에서 기대감을 더욱 높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공식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죠. 그만큼 TSMC에서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 의미가 매우 컸었었고요.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번에 시작되었던 반도체 굴기, 바로 북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서 혹시 다른 기업들, 다른 공장들의 생산이나 건설도 미뤄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요. 한국 기업들도 현재 많이 반도체 공장이 진출해 있습니다. 잘 지어지고 있는 한국 공장들도 이러한 전문 인력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도 지금 진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고요. 원리를 찾아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